파이팅! 파이팅! 야, 준우승했어! 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파이팅. 2등했어, 너무 2등! 야, 파이팅! 지원 너무 잘했어. 굿. 좋았어. 준우승도 나쁘지 않아. 당연하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 알았지? 어?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하긴. 어이, 뭐. 자, 이제 우리 준우승 상 받으러 가야지, 그지? 상 받으러 가자! 지금부터 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겸이 우는 거야? 하겸 울어? 하겸아, 울어? 왜? 아, 세네키. 하겸아. 유초로 회장님께서 해주세요. 우는 거 아니지? 울 필요 없어, 왜 울어? 즐겨, 즐겨.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즐겨주고 놀아주고 해서 더욱 빛나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개인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상 FC 슛돌이 박서진. 야! 서진아! 잘했다 서진아! 야, 이거 진짜 무거워, 근데. 조금 무거워. 그리고 공동 3위 팀에 대한 시장이 있겠습니다. 강릉 강원 FC. 원주 SMT 클럽. 우승 FC 슛돌이. 오케이! 해당이는 MSC 체육회 6프로 회장님께서 해 감독입니다. 아니, 이거 무거운데요? 무거워, 무거워, 메달? 없지. 네. 메달! 야. 아이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무겁다. 사진, 사진 찍자. 고소. 원주 강기 FC 박수 쳐주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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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희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나요. 그지? 옛날에 여기 처음에 왔었잖아요. 야, 그게 벌써 옛날이니? 저 여기 진짜. 현승이 처음 와볼 거야. 와,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 야, 이거 메달 딱 달고 들어가니까 멋있다. 네. 어? 옛날 생각나고 그다음에 메달 탕기 한 다음에 온다. 아, 저 뭐예요? 이현표 감독님 뭐 써있는데요? 자, 일단 가보자. 재밌는 게 있네요. 자, FC돌이 7기 해단식과 이현표 감독님. 아, 이게 사퇴식인지 은퇴식인지 이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우승을 못하면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승을 못하면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퇴로 갈 건지 은퇴로 갈 건지를 네.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은퇴가 뭐예요? 은퇴는 우리가 아이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거야. 은퇴는 뭐냐면 아쉬움 속에서 가지 마세요 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고 그렇지. 사퇴는 뭐냐면 아직도 안 갔어 이거. 야, 뒤도 돌아오셨고 빨리 가라. 아, 그렇죠. 제발 가라. 이런 거 쳐다보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약속을 했잖아요. 네. 우승하면 은퇴하고 네. 우승 못하면 진짜 사퇴하겠다. 아, 근데 우승이라는 단어가 준우승 뭐 그렇게 얘기 없으니까. 그렇지. 우승은 들어가잖아요. 그래. 제가 말하는 우승은 진짜 우승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약속대로 여기서 사퇴하겠습니다. 사퇴! 야, 올려, 사퇴 불려. 야, 올려. 사퇴하세요! 보내, 보내! 사퇴하세요! 야, 보내, 보내! 꽉 막혀 있어. 야, 이 형, 야 진짜 꽉 막혀 있어. 꽉 막혀 있어. 그래요. 이 형,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사퇴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퇴를 네. 하게 되신 우리 이영표 감독님, 사퇴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퇴사. 저희는 짧게! 네.
약속대로. 네. 아 근데 진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있었죠.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 경기 결승전도 하면서 결승전뿐만 아니라 예선전이나 또 뭐 여러 매 경기마다 제가 네. 되게 많이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되게 실수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결승전 때도 실수가 되게 많았고. 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아주 가끔 뭐 맞은 것도 있었지만 아 이거 내가 잘못 내렸다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는 네. 게 맞다. 자, 사퇴 결정하신 이영빈 씨 박수!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안 돼요. 이제 같이 또 있어요. 자, 박수 받고 사퇴하는 건 또 네. 오랜만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슛돌이들의 상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수여합니다. 자, 감독님께서 이름을 부르며 한 명씩 나와서 네? 네 전 감독. 전 감독님. 아, 야, 바로 그렇게 된다고? 네. 자, 전 감독님께서 감독님. 이름을 부르며 한 명씩 나와서 상장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통곡의 벽상. 어, 통곡의 벽상. 통곡의 벽상. 자, 이름을 부르면 나오면 돼요. 어, 전하겸. FC 슛돌이 8번 전하겸. 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세요. 자. 위 슛돌이는 매경기 철통 같은 수비로 상대팀 선수들의 통곡을 자아내게 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 FC 슛돌이 전 감독. 이영표. 좋다. 아니야 괜찮아. 오 됐어. 너... 수비 하기만 수비. 하기만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좋아. 자 우현택 붙었고요. 자 만만찮아. 하기만 붙어. 오케이. 나이스. 하겸! 돼. 하겸 너 이거 피하는 거지 아니면 어 좋았어! 이거 무슨 상인지 알아 하겸아? 아, 수비 잘해서 열심히 어. 수비하고 너를 못 두는 거야 어, 상대팀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기분이 어때? 좋아 자 어떤 마음인지 한번 소감을 얘기해봐 이 상장을 받은 소감 느낌 기뻐요 기뻐? 그래 딴 건 없어? 오케이 아. 오케이! 깔끔하다, 들어가! 쿨하다, 들어가자! 야, 멘트도 수비다! 어? 좋아, 좋아. 강력한 수비다! 어? 자, 다음! 야, 요상 기가 막힙니다. 네. 날마다 향상! 오, 날마다 향상. 누굴까요? 어, 진짜. 요거 진짜 좋은. 힘들었어요, 어? 힘들었어요. 지원인가? 네. 자, 이경주! 경주! 아, 날마다 향상되는 우리. 날마다. 어, 지금 봤어, 경주! 야, 이렇게 좋게. 야, 이렇게 좋아하나? 날마다 향상, 읽어주세요. 위 슛돌이는 공을 무서워하며 도망쳤던 초반과 달리 눈에 불을 켜고 공을 사수하는 것은 물론 상대팀의 혼을 쏙 빼놓는 밀착 수비를 선보여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다음은 열정 만수르상. 열정 만수르상. 성현석. 현석이구나. 열정이 대단하지. 대단한 현석이. 오, 열정 만수르상. 위슛돌이는 축구 알파고 축구봇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과한 열정을 쏟아내며 형들을 기죽일 만큼 넘사벽 연습량을 선보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열정 만수르상. 자, 우리 현석이 소감 어때요? 상 받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 상을 부모님께 뭐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언성 히어로상. 거야. 누군가 나올 거예요. 언성 히어로. 언성 히어로. 언성 히어로상. 언성 히어로. 변지훈. 변지훈. 언성 히어로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언성하다. 몰라요. 어. 언성 히어로상 위슛돌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수비를 펼쳐 숨겨진 영웅으로 활약하며 강직한 네. 성품의 선비 같은 모습으로 네. 코치진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맞습니다. 한 골 따놓은 당상! 박서진! 위 슛돌이는 항상 기복 없는 기량으로 매경기 네. 서진이라면 한 골은 따놓은 당상이겠구나 하는 믿음직스러운 한 방을 보인 선수였기에 네.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박수! 야 정말 다음은 폭풍 성장상 폭풍 성장상입니다. 자 누굴까요? 미정 아니지? 이우정 우정이 거미 손에 우정이
정말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슛돌이는 비록 시작은 알까기였으나 자유로운 정원의 깨우침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FC 슛돌이의 주전 골키퍼로서 폭풍 성장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기분이 어떤지, 상 받은 기분? 좋아요. 축구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보람이 뭐예요? 자! 많이 도와줬어요, 부모님들이? 뭐를요? 야, 다 막아낸다. 지금 질문 다 막아내. 야, 정말 범인손이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자 다음은 상상 그 이상. 야, 이거는 뭐. 김지원! 아~ 시원해요. 김지원! 아~ 시원해요. 좋아한다. 상상 그 이상. 상상 위슛돌이는 뛰어난 스피드와 탁월한 축구 센스를 바탕으로 동해메시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상상 그 이상의 축구 실력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좋습니다. 대단한 상이네요. 네. 잔디 위에 천하장사. 오케이! 잔디 위에 천하장사상. 이정원. 정원이. 자, 여기 서야지. 딱 서야지. 위슛돌이는 남다른. 위슛돌이는 남다른 발육으로 옷깃만 스쳐도 상대 선수를 쓰러뜨리는 막강한 피지컬을 자랑하며 감히 덤빌 수 없는 천하장자 포스를 선보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경기장이 50평, 40평, 30평, 10평 결국 들어가잖아요. 야, 정원아 기분이 어때? 좋아요.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싶어? 저요? 지원이? 지원이. 지원이. 어머니 아버지는 많이 서운하시겠다. 자, 오케이. 끝.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이고. 야, 이 엄마 아빠 여긴 죽어도 안 나오네. 폭풍 성장한 모습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 감독님께서 시원하게 애들한테 고칼로리로 음식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준비하셨나요? 야, 너희들 음식 주신다고? 야, 뭘 가져오셨을까? 와. 야, 이거야. 치킨! 앤 피자! 야. 자, 상장은 버려버리고 팽개치마! 오, 치킨! 자. 치킨! 얘들아, 콜라까지 나왔어, 콜라! 이 은밀을 겪어요. 같이 껴주고 있어요. 알았어, 지켜줄게. 코티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래. 야, 애들 먹는 거에서 다 눈이 돌아갔구나. 그래, 좋아. 다 맡겨줄게. 콜라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 먹어요, 치킨? 먹어도 돼.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야, 정원이 진짜 잘 먹는다. 맛있다. 뭐가 있어? 자. 피자 맛있어요. 그 슛돌이 하는 동안에 오늘이 제일 좋지 않니? 네. 네. 맞지? 네. 야, 이제 코치님이랑 이제 감독님 이제 못 봐. 애들 안 듣는구나. 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애들 눈물 쏙 빼놓고 이제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입맛이 떨어지죠. 아, 그래? 입맛 떨어진다. 입맛 떨어진대? 미안하다. 천천히 먹어. 양념치킨이 더 맛있어? 아니면 피자 더 맛있어? 하나, 둘, 셋! 양념치킨! 후라이드가 더 맛있어? 아니면 피자가 더 맛있어?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자, 김종국 코치님이 좋아? 양세찬 코치님이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누구랑 해볼까? 나랑 해보자. 김종룡 코치님이 좋아, 양세찬 코치님이 좋아. 하나, 둘, 셋. 둘 다요. 둘 다래. 하경이 잘해. 하경이 진짜 찐이네. 아쉽다. 아쉬워? 야, 그런 말을 하네. 뭐가 아쉬워, 경주야? 이제 못 만나니까. 맞아, 맞아. 근데 고기 경주는 때... 코치님들 못 만나도 기억 계속 할 거지? 저 TV에서 보고 싶을게요. 네.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럼 TV에서 계속 응원해야 돼, 우리는. 아,
아이들이 이제 못 보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이 추억을 잊지 않고 좀 이렇게 오래오래 간직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짜로 이게 그 1, 2회 때는 정말 아이들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고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때 조금 약간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 유아교육과 나오신 분 안 계시죠? 많이 당황했었죠. 왜냐면은 우리가 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었어요. 뭐 실제로 선수들이 처음에는 축구를 막 하긴 했지만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는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두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경험을 슈토리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진짜 고생했다 우리 슈토리들아. 덕분에 니들 때문에 메달 하나 얻어간다. 난생 처음 메달이다. 고맙다 슈토리들아. 네. 요거를 진짜 잘 간직해야 돼. 이거 첫 메달이야 첫 메달. 근데 이게 슈토리 애들이 근데 지원이가 바꿔달라 그랬는데 나한테 자기 거 부러졌다고. 근데 나도 지금 아깝거든요 이거. 바꿔줘야지 어떻게. 지원아 이거 망가진 거 어쨌어? 바꿔줄게. 망가졌어 지원이? 바꿔줄게 감독님. 제 거 바꿔줄게요. 아니 감독님하고 바꿔줄게 이거. 메달 이거 처음 받은 거라면서요. 네, 저 첫 메달이에요. 네 저는 많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코너야 코너야. 그래서 우리 목적은 우승이야. 오른발 꺾어서 패스! 나왔어! 내 골입니다! 내 골! 자, 얘들아 사진 찍자, 이리 와! 마지막 해야지, 마지막! 이렇게 깨보러 돼요, 이렇게? 그럼. 깨보는 척! 서진아, 이리 와! 서진아, 이리 와! 다 왔나? 하나, 둘, 셋! 슈토리 슈토리! 에브시 슈토리! 파이팅!